오늘은 뭐 하고 놀까? 애들이 곧 있어 온다 그랬는데? 어? 이게 뭐지? 어? 이거 설마 사진기인가? 옛날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. 이렇게 하면, 됐다, 됐다. 작동된다. 근데 어떻게 찍는 거지? 이렇게 하면, 찍혔다! 장신기에!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멈춰있구나. 이게 사진이란 말이지, 내가 찍은 거. 그 다음에도 뭐 찍어볼까? 뭐 찍어볼까? 아! 그래, 우리 집! 우리 집 한번 찍어봐야겠다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잡고, 어두워. 잡고, 우리 집 예쁘다. 항상 제대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,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쁜데? 여기서 찍어야겠다. 착각! 이쁘다! 이렇게 찍으니까 되게 이쁜데? 비교도 되고, 다음엔 뭐 찍을까? 꽃 찍을까? 루티야, 우리 왔어. 나도 왔다. 얘들아, 왔어? 근데 왜 둘이 같이 와? 그냥 오는 길에 만났어. 아니, 루티야, 내 말 좀 들어봐봐. 왜? 무슨 일 있었어? 아니, 콩콩이가 사실은 내 음식이 맛이 없대. 맞아? 선행이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알려줬어. 루티야, 맞는 말이야? 아니야. 설마 그럴 리가. 그냥 봐봐, 루테도 말 제대로 못하잖아. 진짜야? 아니라니까. 너 맛있어, 선행아. 그치? 봐봐, 너 입맛이 특이한 거라니까. 아닌데, 루테가 특이한 거. 자자, 얘들아 그만하고, 내가 신기한 거 가지고 있거든. 우리 이거 가지고 놀자. 신기한 거? 어떤 건데? 이거 내가 보기엔 이거 카메라 같아. 카메라? 카메라? 핸드폰에 달려있는 거? 응! 요즘에는 핸드폰에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예전에 이런 카메라 본 적 있거든. 카메라 맞을 거야. 그럼 그걸로 핸드폰처럼 사진 찍을 수 있는 거야? 응! 나 아까 이걸로 우리 집도 찍었었다. 오, 그럼 루티야, 나도 찍어줘. 그래! 어디서 찍을래? 저기 산! 산에 가자! 응! 알았어! 콩콩아, 너도 찍어줄까? 난 사진 안 찍을래. 어? 왜?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. 왜 또 갑자기 무섭게 그래? 아니야 아니야, 들어봐봐. 사람이 사진에 찍히면 그 사람의 영혼이 조금 빨려 들어간대. 조금? 영혼이? 응. 근데 그게 왜? 영혼이 빨려 들어가면 안 돼? 그러네. 영혼이 빨려 들어가면 뭐가 다른 거지? 뭐야,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. 그냥 사진 찍자. 그래. 루티야, 빨리빨리 여기 나 찍어줘. 어딨어? 알았어. 나 여기 있다고. 찍을게. 선행아, 거기 잘 서봐. 찍었어. 찍어줘. 찍었어? 어디? 그렇게 찍으면 어떡해. 왜? 하나 둘 셋 해야지. 알았어, 다시 가봐. 하나 둘 셋 해줄게. 자, 간다. 하나 둘 셋. 잘 찍혔다 선행아. 어때, 잘 나왔어? 잘 나왔어. 이거 봐봐, 되게 잘 나왔지. 오, 잘 나왔다. 그치, 되게 잘 나왔지. 누가 꽃이고 나인지 모르겠다. 그치, 루티야? 누가 봐도 이게 너고 저게 꽃이잖아.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에이, 말이 그렇단 거지. 애들아, 싸우지 마. 사진 없어졌다. 그럼 다음은 콩콩이 찍어볼래? 그래, 뭐 아까 했던 얘기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으니까. 그럼 어디서 찍을래? 나도 뭐 귀찮으니까 그냥 난 여기서 찍을래. 난 누워서 찍을 거야. 알았어. 자, 그럼 찍는다. 하나, 둘, 셋, 찰칵! 루티야, 이거 진짜 잘 찍었다. 그래? 고마워. 봐봐. 잠자는 그래. 숲속의 공주님 같아. 공주님은 좀 싫은데. 그래도 뭐 잘 찍긴 했네. 그래? 루티야, 이 정도면 사진사에도 되겠어. 사진사? 응. 사진사가 뭔데? 사진사는 다른 사람들 사진도 막 이쁘게 찍어주고, 막 여기 있는 막 풍경도 이쁘게 찍어주고, 아무튼 사진 찍는 직업이야. 그래? 그럼 재밌겠다. 그럼 나 커서 사진사 할까?
응, 사진 잘 찍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. 그치, 고마워. 그럼 우리 또 찍을까? 그래? 근데 이번엔 여기 말고 다른 데에서 찍자. 그래, 다른 배경에서 또 이쁘게 찍어줄게. 가자. 가자, 가자. 자, 그럼 선혜가 찍을게. 하나, 둘, 셋. 착각. 잘 나왔다. 잘 나왔어? 응, 되게 잘 나왔어. 역시 루테라니까 잘 찍는다. 아이, 고마워. 다음은 콩콩이 차례. 콩콩아, 너 찍자. 그래. 근데 저기 하얀 아저씨는 뭐하고 계시는 걸까? 응? 하얀 아저씨? 저기 봐봐.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. 그래? 가서 물어보면 되지. 그래, 그러자. 뭘 찾고 계신 걸까? 어디 갔지? 하얀 아저씨, 여기서 뭐 하세요? 얘들아, 안녕. 혹시 얘들아, 이거 그거 못 봤니, 그거? 그거라고 하시면 못 알아들어요. 미안. 그 사진기 못 봤니? 그 아저씨가 소중히 여기는 건데 근처에 돌아다니다가 떨어뜨렸단다. 그럼 설마 이거예요? 헐, 꼬마야, 너가 가지고 있었구나. 네, 아까 저희 집 앞에서 주웠어요. 아이, 그래, 다행이네. 고맙다. 근데 이거 사실 좀 썼는데 괜찮을까요? 아이, 그럼 괜찮단다. 원래 사용하던 건데. 다행이다. 그래도 마음대로 써서 죄송해요. 아이, 괜찮아. 그래, 너희 마침 같이 있으니까 아저씨가 사진 찍어줄까? 저희 세 명이요? 응, 그래. 오, 좋다. 우리 왜 같이 찍을 생각을 못했지? 그러네. 그럼 자, 얘들아, 저기 정자 앞에서 찍을래? 네, 알겠어요. 저기서 찍을게요. 우리 다 같이 찍은 거니까 되게 좋겠다. 그러게. 저기다. 이쁘게 찍어주세요, 아저씨. 네, 그래, 아저씨가 여기 서서 찍어줄게. 네, 네. 우리 앉아서 찍자. 난 여기 그래. 위에서 찍을 거지롱. 그래. 자, 그럼 찍을게. 네. 자, 하나, 둘, 셋. 오, 잘 나왔구나, 이거. 그래요? 볼래요. 오, 이것도 잘 나왔다. 그래. 우와, 잘 나왔네. 어때, 마음에 드니? 네, 완전 마음에 들어요. 그러면 아저씨가 이따가 이거 현상해서 줄 테니까 집에 가져가렴. 진짜요? 감사합니다, 아저씨. 좋다. 사진 마음에 든다. 나도. 나도 좋아. 자, 그럼 얘들아, 나는 집에 갈게. 그러네.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나도 갈게, 루티야. 안녕. 안녕. 둘 다 조심해서 가. 잘 가. 안녕. 자, 사진기는 아저씨한테 돌려줘서 좀 아쉽긴 한데 사진이 있으니까 좋다. 진짜 잘 나왔어. 소중히 간직해야지.